뉴스타트에서는 이 건강식 이런 단어를 안 써요. 식생활이라는 말을 하지.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무슨 암에는 무슨 음식이 좋다. 뭐 이 유튜브 보면 뭐 암에 걸렸다면 꼭 이런 음식을 먹으세요. 이래서 우리 한국 특히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는 음식을 약으로 삼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식이요법. 요법. 그래서 우리 남은자 씨께서 자꾸 사람들이 다 뭐를 요구한다고요? 요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법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뭘로 났는데? 생기로 났는데. 예. 네. 그래서 음식물이라는 것은 그 생기를 내가 받았을 때 내 세포 속에 그 병들어 있는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생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음식물도 그 음식물 속에 든 특별한 물질이 또는 특별한 영양소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어요. 유전자가 영향받는 것은 생체 전자파밖에 없어. 근데 그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의하여 지배가 돼요? 영적 에너지. 그렇죠.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어떤 정신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냐, 잡신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냐에 따라서 내 몸을 흐르는 뇌파와 생체 전자파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전자는 그런 존재이지 무슨 유전자가 어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무슨 영양소가 필요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약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완전히 철폐하지 않으면 생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생기도 좋고 이런 특별한 음식도 좋고 뭐 아마씨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개똥쑥도 좋고 이래서 나중에는 생기는 그냥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로만 치부가 돼버려서 참으로 뉴스타트를 하는 것이 완전히 허사가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식생활이 내가 생기를 받았을 때 그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일에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기본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가. 이런 거지. 어떤 음식이 특별한 음식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강식, 이라는 말보다는 건강식 그러면 어떤 식품이 특별히 더 건강에 좋다. 이런 잘못된 개념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식이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 습관.
뉴스타트란 건 하나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어떤 음식이 더 건강에 제일 좋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은 결국은 음식을 그냥 하나의 요법 약으로만 보는 그런 관점에 빠져버려 그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했지만 음식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가장 건강에 중요한가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가장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인가? 자, 그걸 알려면, 여러분, 어떤 성분이 가장 우리 건강을 보호하냐, 또는 회복시키는 도움이 되냐, 라는 것을, 그런 성분을 찾아내려면,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어떤 성분이 우리 유전자를, 어떤 물질이 우리 유전자를 가장 잘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고,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을, 그 우리의 유전자를 가장 많이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런 물질을 알아야만, 그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다면 뭐예요? 그런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물어보죠. 어떤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가장 잘 변질시키고 손상시키는 거예요? 활성산소죠. 이제 그쯤은 딱 덜컥하고 자동적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 활성산소죠. 근데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이 있다면, 우리 유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야말로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있는 물질로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물질을 그 활성산소의 작용을 파괴 작용 또는 변질 작용을 막아주는 물질은 너무나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기 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먹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의 행 놓으실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 활성산소가 가장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그래서, 참, 우리 질병을 일으키는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활성산소이고 또 그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사람 아주 기운이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또 파괴해가지고 세포를 빨리빨리 죽게 만들어서 뭐가 빨리빨리 진행되게 하는 노화. 노화작용을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사실 이 활성산소야말로 우리 건강에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뭐를 만들어놨어요? SOD라는 물질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분과 산소를 태워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그 부산물로서 반드시 활성산소가 생겨나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생겨나는데 이 활성산소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하고 유전자도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활성산소고 근데 그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놓으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금방 죽어버려. 태어나서만 했다 죽어버려. 응. 활성산소는 계속 생산되고 유전자를 파괴시키고 세포막 파괴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만들어놨다? 이 노란색 물질, SOD라는 물질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에는 이 SOD라는 소위 무슨 물질? 산화 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 SOD. 이 항산화 물질 SOD, superoxide dismutase라는 이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모든 세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동안 이 SOD 유전자가 이제 생기를 받아서 계속 활성산소를 파괴시키는 이 SOD라는 산화 방지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SOD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 SOD가 생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막 변질시키고 그래서 막 파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기 때는 좀 괜찮아요. SOD 유전자가 잘 안 꺼져. 왜? 왜 잘 안 꺼질까?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아니, 속상할 일 있어요, 없어요? 뭐, 연애해, 안 해? 안 해. 그냥 기가 막힐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생기를 보낼 수 있어. 그래서 따로 SOD와 같은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을 따로 특별하게 섭취 안 해도 벌써 아기
세포 속에 있는 SOD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그러면 활성산소를 충분히 이제 산화 방지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어른이 되면 입맛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 산화 방지 물질이 우리 사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생활이 복잡해지고 뭐 비즈니스가 어떻고 그래서 하면 이제 또 배신을 당하고 이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면 SOD 생산 유전자가 생기를 뭐요 못 받아서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 괜찮아.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이제 꺼지면 하나님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충분히 예상 하나님은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해놔야 될까요? 얘들이 또 나이가 좀 들면 또 속상하고 그래서 SOD가 생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놔야 되겠죠. 왜? 이 산화방지, 항산화물질 SOD와 같은 항산화물질이 안 들어가면 우린 금방 병들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항산화물질이 충분히 들어있도록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항산화 물질이 충분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인간을 포함해서. 근데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아주 수백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항산화 물질 치고 가장 중요한 역할, 그 수백 가지 항산화 물질을 이렇게 조절하고, 항산화 물질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비타민C예요. 네, 비타민C. 네. 그래서 비타민C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요즘은 뭐, 비타민C, 뭐, 고용량, 뭐, 비타민C를 뭐, 암 환자들이 뭐, 혈관주사로 뭐, 고용량을 맞고, 그것은 좀 웃긴 거야. 아시겠죠? 그럼 뭐 세상에, 그거, 고용량 비타민C 주사 맞는 게 좋다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고용량을 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비타민C. 그래서 이제 비타민C가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사실 이 비타민C를 온 세계에 유행시킨 사람은 알고 보면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고 라이너스 파울링이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탄 카나다 과학자예요. 그 이 사람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고 난 뒤에 예, 비타민 C에 탁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비타민 C를 연구해가지고 막 발표하고 막 이러니까 와 노벨상 수상자가 이래서 비타민 C가 막 유행을 했는데 아마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타민 C를 막 약국에 찾아다니면서 한창 뭐 없어서 못 팔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또 뭐도 살아갔는데 없었어요. 엔돌핀. 예. 제 KBS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막 엔돌핀을 살라고 약국에 몰려갔어. 엔돌핀은 내 세포에서 생산되는 거지.
여러분, 알약으로 사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참 중요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타카 자 근데 베타카로틴은 뭐 자 비타민 C는 어디 많아요? 예? 과일, 비타민 C는 너무나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식물성이다 그러면 무엇에든지 듬뿍 들어있어. 과일 이게 아니야. 뭐 어떤 사람도 귤 그러대. 귤이고 뭐고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비타민 C가 꽉 찼어. 심지어는 소나무 잎사귀에도, 식물 뿌리에도, 뭐 모든 식물을 구성하는 그것은 다 그 속에 비타민 C. 왜 그렇게 비타민 C는 막 없는 데가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즘 설악산을 탁 쳐다보면 설악산이 뭐처럼 보여요? 비타민 C 덩어리라니까. 잡초고 뭐고 간에 비타민 C로 꽉 찼어요. 왜? 그만큼 비타민 C는 모든 동물들이 먹어야 되니까. 다람쥐도 먹어야 되고, 고양이도 먹어야 되고, 모든. 그래서 하나님이 비타민, 그냥 비타민 C는 그야말로, 경상도 사투리를 한 뭐예요? 천지 백가리로 해놨어. 쎄 밀리게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그 필요한 거라는 것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돈 없이도 어떻게 먹을 수 있도록. 뭐 상추 쌈 뭐 뉴스타트 하면 비타민 C는 뭐 고용량 주사 맞을 필요 전혀 없어요. 고용량 주사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베타카로틴 할 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비타민 C를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살을 당겨다가 뚝 비타민 C가 어떻게 갑자기 뭐요? 안 팔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고용량 비타민 C는 안 좋을까? 여러분이 배운 뉴스타트 기본 여건에 들어있잖아요. 절제 모든 것은 과하게 만들 모든 것은 적당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난리를 쳤죠 비타민 C. 그때 제가 이제 한국 올 때마다 이거 어느 날 언젠가는 이게 뭐요?
급증거될 것이다. 왜? 이렇게 비타민C를 고용량을 먹다가 이런 부작용이 난다는 사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그냥 무작정 비타민C를 사용하다 보면. 그런데 그때 미국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예. 자, 미국 펜실베니아 대 암 양리학 센터 연구팀은 비타민 C가 이제 고용량이죠. 인체에 있는 리피드 하이드로프옥사이드를 분해해서 세포의 유전자 구조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된 어떤 유전자 독소, 제노톡신을 만든다고 사이언스지에서 발표하고 이 발표가 이 조선일보 탁 뜨자 그냥 급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타민 C가 뭐든지 아무리 좋아도, 예? 아무리 좋아도 절제 법칙을 모든 것을 적당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물 완전히 갔나 싶었더니 요즘 또 고용량 주사가 또 암 환자들 사이에서 이제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거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많이 주면 어떻게? 네, 많이 주면 썩어요. 아무리 좋은 비료 화초에다가 비료를 듬뿍 주면 썩어버려. 왜 썩어? 왜 썩는다고? 생기가 안 와. 기본 여건이 잘 갖춰져야지. 그래서 괜히 돈, 비싼 돈 주고 뭐 고용량 어쩌고 해가지고서는 생기만 방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베타카로틴, 그다음에 비타민 E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뉴스타트를 이렇게 보면 제일 뉴스타트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야, 그렇죠? 생기인데 그 생기는 생기가 막혔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순간 기절해 버려요. 그리고 생기가 다시 안 들어오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그만큼 생기에 우리 모든 동물이나 인간은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생기 말고 이제 기본 여건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공기를 얼마 동안 안 마시면 죽어버려요. 5분 내지 6분입니다. 그렇죠?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5분 내지 6분 만에 죽어버려요. 산소가 안 오면 생기도 안 와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다음에 물은 일주일 물 한 잔도 안 마시면 생기가 안 와요. 그래서 공기, 물 이제 이런 게 다 기본 여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기나 공기나 이거는 우리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분 어때요? 구하기 힘들어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이렇게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을 비싸게 해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큰 원칙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생각에 어떻게 세뇌가 되었냐면,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비싸다. 구하기 힘들다. 여러분, 생기 구하기 힘들어요? 비싸요? 물 비싸요? 공기 공짜죠. 우리 몸에 좋은 거는 하나님이 철저히 어떻게 해놔야 돼? 누구든지 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섭취할 수 있고, 그래서 싸고 흔하게 가능하면 공짜로. 그래서 공짜일수록 우리 몸에는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산삼 100년근 한 뿌리 5천만 원짜리 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거 먹어봤어요? 안 먹어도 살아있다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어도 충분히 살아가.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어. 응.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비싸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속아 있을까? 내 몸에 중요한 것일수록, 내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비싸야 돼. 구하기 힘들어야 돼. 귀해야 돼. 희한하죠, 그렇죠? 이거 순 거짓말이야. 근데 그런 잘못된 거짓 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아직도 사람들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거짓 허구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놓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렇잖아요. 다 몸에 좋은 거, 그럼 비싸면 비싸요. 여러분, 이제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몸에 좋은 걸수록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해놨다. 모든 공짜가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몸에 좋은 거를 비싸게 해놓고 구하기 힘들게 해놓으면 그 하나님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요? 아니지. 그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만 건강하게 하는. 그렇죠? 비싸게 주고 귀한 거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만 건강하도록 해놓는 하나님이, 그게 뭐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댕긴다, 성경을 공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캐싸하면서 뭐요? 몸에 좋은 거는 구하기 힘들다, 비싸다, 귀하다. 이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는 말하고 그 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뭐 믿음 좋다 했어도 몸에 좋은 거는 비싼 거라는 생각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관념, 올바른 진리를 딱 깨달으면 이제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순들이 쫙 나타나요. 아주 거대한 모순들.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것 중에 가장 거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현대의학이야. 항암 치료 이런 거 들여다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택도 없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생기는 완전히 배제시켜. 엉뚱한 물질, 독성 물질을 갖다 놓고, 이거를 개발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바쁜 세상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베타카로틴은 이건 식물성 색소입니다. 식물성 색소.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다 식물은 색깔이 참 다양하죠. 그런데 그 각각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라는 화학 물질들이 다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색깔 또는 이런 이게 이제 베타카로틴, 예, 캐럿, 당근 색깔이죠. 그다음에 이 빨간 색깔도 그렇고 토마토 뭐 온갖 빨간 거 많잖아요. 피만 초록색, 예, 색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복잡한 산화 방지 물질 이름 색깔마다 이름 이게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왜 봐야 소용없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즘 누가 블루베리를 보내줘 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이 색깔. 잉크색 같은.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산화 방지 물질들이 참 많은데 이게 전부가 다 뭐예요? 식물성이에요. 아시겠죠? 아,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모든 산화 방지 물질이 다 식물성인데 이건 우리가 계속 먹어야 돼.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래서 식물성 음식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먹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뭐예요 건강식이다라고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동물성 음식을 위주로 하면 없어요. 산화 방지 물질 없어. 근데 동물성 음식 중에 여러분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 노른자 위에 뭐가 있게? 예, 이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어요. 참, 계란은 식물성 음식이 아닌데 왜 있을까? 병아리가 될 때 뭐요? 그 병아리,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에게 베타카로틴이 필요해. 그 하나님이 아신 거야. 그래서 계란 노른자 위 속에 베타카로틴을 적당한 양을 저장을 시켰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란은 뭐까지 붙어 있다? 공기 주머니까지 예. 그래서 병아리라는 것이 탁 생겼을 때 그 병아리라는 동물도 산화 방지 물질이 그때부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그렇죠? 그 창조주라는 의사를 신뢰하는 것이 인간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라는 그 영적 에너지로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우린 못해. 그렇죠? 자,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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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비타민 E는 이것도 아주 흔해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알약으로 비타민 E를 사서 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뭘 먹는다면? 현미밥을 먹는다면. 예, 쌀 씨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요즘 가끔 나오는 옥수수 씨눔.
모든 그런 데서 비타민 E가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산화방지 물질을 가지고 걱정해야 될 이유가, 신경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누구나. 그런데 아이 나는 풀 안 먹어. 여러분 그래서 풀 별도 풀을 잘 안 먹는 동물들을 사자 뭐 호랑이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수명이 어떻게 해요? 수명이 아주 짧아요. 뭐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이도 가능하면 식물성 음식을 좀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감자는 뭐 절대로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두부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 요즘 가끔 나오는 호박전 있죠, 그렇죠? 호박전을 가위로 샥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계란 깨가지고 풀고 그럼 이제 계란 냄새는 아주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박전을 계란의 일부 쓰레기인 줄 알고 막 먹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개들보다 산화방지 물질을 더 뭐요 많이 먹여보려고 항상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이가 푸틴이라면 나는 프리고진 정도 돼. 사랑이를 위한 요리사.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현상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식생활은 이런 그 산화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 중에 가장 뭐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이것도 많이 먹으면 또 좋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녹즙 붐이 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막 녹즙 회사, 녹즙기 회사, 막 녹즙기 한데 그때 뭐 백만 원, 이백만 원 뭐 이렇게 했대며요. 그래가지고 뭐 두 녹즙기 회사가 막 저쪽편 녹즙기에서는 쇳가루가 나온다 그래 쌓고 막 그래가지고 뭐 재판도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 녹즙기가 갑자기 안 팔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게 그때. 무슨 일이 났냐면요. 그거는 미국발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미국 사람들의 암 사망률 중에 가장 높은 암이 폐암입니다. 폐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폐암에 대하여 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폐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느라고 국가 세금을 가지고 연구비로 충당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지 폐암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과학자가 뭘 발견했냐고 하면 폐암 환자들과 폐암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을 뽑아서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폐암 환자들이 낮아요. 놀라운 사실이야. 그래서 그거를 논문으로, 연구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것을 이제 매스컴에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예. 네. 의학 분야 기자들 계속, 어? 폐암 환자들이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낮다고? 그러면, 금방 뭐라고 기사를 쓸 수 있어요? 폐암 발생의 원인은 뭐예요? 베타카로테인 부족이다. 이렇게 때릴 수가 있잖아. 지금 모든 미국인들이 다 폐암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폐암의 원인이 발견되었다. 뭐다?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굴러가요? 그러므로 폐암을 예방하려면 뭐예요? 베타카로테인은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언론은 이렇게 막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섣불리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일단은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건강한 사람보다 낮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것을 끝나야 돼, 과학은. 그게 과학적 사실인데, 이제, 언론에서는 뭐야, 이거를 막 부풀린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섣불리, 아, 그러므로, 베타카로틴 양이 부족한 것, 섭취량이 부족할 때 폐암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말은 과학자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걸 때린 거야, 그렇게. 때리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이 우와, 베타카로테인이 결국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베타카로테인 섭취를 잘하면, 충분히 하면 폐암이 예방될 수 있다는 말로 얼렁뚱땅 속아버린 거예요. 이게 다 제약회사에서 뭐요? 돈 벌기 위하여 이런 이제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런 것은 말할 수 없다. 밝혀지지 않았다. 베타카로테인을 충분히 섭취하면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더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한테도, 과학자들은 정직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막 언론 플레이를 제약회사 입장에서 막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불티가 나게 팔리는 거예요. 제약회사들이 막 돈을 왕창 벌고 그 베타카로테인 소식이, 미국발 소식이 한국에도 태평양을 건너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근즙, 뭐 녹즙 파동이 일어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당근, 그때 아마 마누라들이 고생 많이 했어. 자나 깨나 당근을 막 가마니로 사가지고 막 즙을 짜 먹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다 노래지고 손바닥도, 이런 정말 웃기지도 않는 파동이 이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제약회사들은 이 베타카로테인을 막 대량 생산해서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약회사 측에서 욕심이 생길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그 당시 이제 베타카로테인 알약은 그냥 암 예방제로서 분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식품 보조제야. 그러니까 식품 보조제로서 그냥
건강식품점에서 팔고 있었는데, 그 식품 보조제는 값을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되면 값이 비싸져요. 약으로 분류되면. 그러니까, 폐암 예방 약이 되면 이거는 값을 10배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난 제약회사들이 다 단결을 해가지고서는 미국 식약청에다가 이거를 폐암 예방제로 인가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는 증거를 대라. 아직도 우리가 알기로는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다는 것밖에 모르지. 이 베타카로틴 너희가 만들어내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막 먹으면 폐암이 예방된다는 건 아직도 밝혀진 사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라.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러면 데이터를 지금부터 만들어 와라. 10년 동안 시간을 줄게. 10년 동안 해가지고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과연 폐암 발생률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베타카로틴을 안 먹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폐암 발생률이 낮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라.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만 명을 꼴초들, 하루에 담배를 두 가지 이상씩 피우는 꼴초들을 2만 명을 모아가지고 만 명씩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이쪽 만 명에게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주고 이쪽 만 명에게는 베타카로틴 알약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밀가루 약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 팀이 역시 베타카로틴 먹은 쪽이 10년 동안에 그 폐암 발생률이 뭐예요? 이쪽 밀가루 알약 먹은 팀보다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와 좋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네. 그 2만 명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꼴초들. 꼴초들 2만 명을 관리하려면 관리가 잘 되겠어.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 모이라 그래가지고 피를 뽑고 엑스레이도 찍고 혈중 농도도 검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간호사, 의사 뭐 이 연구 개발비가 뭐예요?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회사들에서 주판을 놔봤어. 6년 동안 하고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10년 한다면 뭐 그게 증명이 되더라도 이게 돈이 벌써 너무 연구 개발비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이윤이 별로 남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6년까지만 하고 여기서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 주실 수 없냐고 미국 식약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좋다. 그러면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거기서 통계적으로 명확한 그런 차이가 난다면, 10년이 안 됐어도 우리가 한번 인가를 고려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6년 만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뚜껑 열은 결과가 이거예요.
여기 이제 미국 의사 신문에 난 큰 기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그냥 일면 톱 기사. 여기 보면 continued from page 1. 일면 톱 기사로부터 계속되는 거라. 그래서 아주 크게 기사가 났어요. 그 결과, 6년 연구한 결과, 뚜껑을 열어본 결론이 뭐라고요? Avoid.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Avoid. Avoid adding. Adding이란 것은 첨가입니다. 뭐를? 베타카로틴을 다이어트, 음식에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을 따로 섭취하지 말라. 왜? 베타카로틴을 따로 알약으로 첨가를 하니까 여러분 통계가 거꾸로 나왔어요. 야, 앨범 문제 나옵니다. 야, 여기 이제 total mortality, 예, mortality는 사망률입니다. 전체 사망률 5% 사망했다, 10% 사망했다. 여기는 1년 후에, 2년 후, 이제 6년 후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초록색 사망률은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고, 이 보라색 점점점은 밀가루 먹, 알약 먹은 사망. 누가 더 많이 죽었어요? 예? 네? 여기가 더 많이 죽었죠? 예? 네? 초록색. 이 사람 뭐 먹은 사람들이라? 베타카로틴 알약 먹은 사람. 그래서 제 미국 식약청에서 올 스탑 모든 실험 취소. 그러자 대한민국에서도 어떻게? 그 먹어봐야 예방이 암 예방이 안 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즙이 좋다고 그거를 막 들이마시고 어떤 사람은요. 녹즙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속에서 어떻게 토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근즙도 처음으로 녹즙기 사서 마누라가 탁 갈아주면 그 첫 잔은 참 맛있어. 아, 당근즙 참 달콤하고 맛있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한 잔 짜서 주면 첫 잔은 그냥 단숨에 마셨는데 두 번째 잔은 뭐예요? 다음날. 단숨에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억지로 먹어야 돼. 그래서 한 3일 연달아 먹으면 당근즙 꼴도 보기 싫어. 왜? 우리 몸에서는 그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이 내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뭐예요? 이게 안 좋아. 그러면 몸에서 뭐예요? 소위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불러요? 그럼 뭐라고 말해? 안 받는다. 그러지. 그래서 안 받을 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안 받는 것도 보소, 여보, 먹어야지. 그러면 남편이 또 이제 먹기 싫은데 먹어라 그런다고 또 열받아서,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유전자 다 꺼지고 그런 거를 뭐 친다 그래?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난리를 치는 거 유전자 다 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식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난리치지 마세요. 아까 그 우리 그 그 유진 양 엄마한테 난리를 쳤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넣냐? 딸내미 죽으려고 그러냐? 그런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아, 깨달았어. 이러다가 뭐예요? 내 유전자만 꺼지고 우리 엄마 유전자 꺼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예, 네, 믿음이더라. 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참, 그걸 못 깨닫고 자꾸 뭐예요? 뭐 물은 막 반드시 뭐예요? 여덟 잔을 시간을 딱 맞춰 마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뉴스타트를 하면 그 식생활이 스트레스야. 아이 막 이거 막 다 때려치고 막. 그냥 막 이럴 바에 막 죽지 뭐까지 거 막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렇게 이렇게 너무 너무 굳은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하게 부드럽게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배우신 것은 우리의 식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산화 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왜? 활성산소, 유해산소야말로 우리의 유전자 회복에 가장 큰 방해고 오히려 유전자들을 더 변질시키고 더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암 환자에게 매일매일의 식사를 식물성 중심으로 하면 모든 산화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몸에 좋다는 거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하여 뭐 언론에다 띄우고 TV에 나오고 막 이런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잡수신 대로 가장 평범한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만 쭉 가시면 여러분 충분히 산화방지 물질은 비타민C나 이런 베타카로틴이나 충분히 섭취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로 비싸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기만 생각하시지 내가 혹시 먹어야 될 중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수소문하고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하지. 그게 비싼 것일수록, 비싼 것일수록, 흔해요. 아니,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더 싸고 흔하고, 또 반대로 비싼 것일수록 별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중요한 포인트를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짤막한 얘기 하나 하고 끝나죠. 제가 한 번은 미국서 한국에 타고 오니까 이제 그때는 식당에 갔다 하면 이제 두부를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먹었어요. 그때 많은 식당이 있었는데
두부막을 기억납니까? 두부막. 예. 근데 이제 제가 대전에를 갔는데 거기에 두부마을 집이 있는데 그 집 두부가 참 맛있었어요. 끝내주게 맛있었어. 근데 턱 갔더니 두부가 시큼해. 두부 시큼해요. 하얀 두부가 아니야. 그저 왜 이렇게 두부가 시큼하냐 그랬더니 깜정콩 두부래. 그래서 왜 이렇게 깜정콩 두부가 유행을 하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 지금 대개 시중에 두부마을 식당 다 두부가 이렇게 나온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자 그 당시에 산화방지 물질 중에 이런 색깔, 블루베리 색깔, 깜정콩 색깔이죠. 그렇죠? 이 색깔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바로 엔토사이안인입니다. 이 엔토사이안인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영양학자들이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거를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깔을 내는 물질이 그래서 블루베리가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뭐 블루베리 그래요. 온 한국 그 시골에서 다 블루베리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다 망했잖아. 값이 떨어져가지고. 응. 그렇게 된 일도 있어.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노란 콩, 응? 이런 색깔 콩보다 이제 이게 더 좋다. 왜 좋다? 여러분, 이 한국서 선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색깔, 블루베리 색깔, 이런 검정색, 검정콩이 왜 좋냐? 좋다는 이유가 뭐예요? 만병통치다. 만병통치란 게 말이 되기는 돼요. 왜? 만병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건데? 활성산소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활성산소의 역할을 방지시키는 물질이 바로 산화방지 물질 아니요. 그러니까 만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방지시키는 물질이니까 만병 뭐가 돼? 그래서 모든 이 산화방지 물질은 일반 상업계에서는 만병통치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누가 키위를 먹었습니까? 키위. 키위라는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 초록색 물질이 루테인이라는 이런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돈 탁 벌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하 이거를 언론에 팍 때리자. 뭐 무슨 물질도 때려? 만병통치. 그래서 키위가 만병통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여러분 키위 주스 한 잔에 12,000원에 팔았다고.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돈이 의학과 손을 잡으면 이건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자 도마와도도 만병통치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당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당근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 베타카로텐이라고 해. 그럼 그게 당근인 줄도 몰라,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당근 속에는 베타카로테인이라고 부르는 산화 방지제로서 만병통치의 역할을 한다. 이건 우리 과학자들은 옛날부터 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일반 국민들은 알아 몰라. 와, 이게 새로 등장한 새로운 물질이네. 이래서 돈을 번다. 광고를 때리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암과 투병하는 과정에서 이런 뭐 신문 기사, 이 TV 이게 장난이 너무 많아요. 꽝 그냥 부풀려서 그렇게 선전하니까 절대로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먹어야 될 어떤 특별한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히 어떤 음식? 비싼 거, 귀한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꼭 이 암이 날려면은 특별하고 비싼 거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뉴스타트는, 그렇죠. 뉴스타트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뭐예요. 정말 내 생명을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런 건강식은 식물성으로 충분히 섭취하면 된다. 그래서 절대로 고기를 한 점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도 여러분 해방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기린도 뼈를 먹어야 먹어요. 뼈를 먹어요. 왜?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린처럼 고기가 너무 땡긴다. 그러면 조금씩 적당량 조금씩 잡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자꾸 기린 흉내만을 자꾸 내지 마세요. 나도 오늘 기린이 되고 싶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땡길 때는 박사님 그런데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더라. 즉 그러지는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 고기에든 소고기에든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면 땡기게 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뭐 그렇게 너무 걱정 마시고 고기를 드셔도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면 장조림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 장조림은 어떻게 해요? 고기를 확 삶아가지고 기름기를 어떻게 쫙 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그때 제가 비행기를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대한항공에 제가 우수 고객이었기 때문에 대한항공 타고 가면 어떤 때는 반찬에 장조림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장조림을 근데 옆에서 누가 저 이상구 박사가 장조림 먹 그거 들킬까봐 신경 많이 썼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어떤 때는 너무 먹고 싶어.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그런 거 고기에든 어떤 성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것이라고 믿고 먹고. 그래서 뭐 계란은 완전히 해제가 됐어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 그 계란은 호주에서 참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서
계란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계란 노른자의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뭐 그렇게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유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계란은 그 저도 옛날부터 계란을 제가 좋아했는데 한동안 철저히 계란 안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호주에서 그런 계란은 좀 뭐 이제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 리스트에서 제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계란은 일주일에 한 세 개 많으면 네 개.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특히 우리 2부 세미나 때는 이제 여러분의 이제 숫자가 줄기 때문에 계란이 가끔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계란이 맛이 참 좋아요. 이제 바깥에 나와서 풀뜯 먹고 벌레 잡아 먹고 뭐 이러니까 계란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계란 먹고 뭐 고기도 그런 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뉴스타트 한다고 뭐 그렇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이상을 먹으면 뭐예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건 피하죠. 딱 절제 적당하게 잡으시면서 그래서 식생활로 여러분의 기본 여건을 잘 유지하셔서 생기를 충분히 받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